안녕하세요, 요리마녀예요. 최근 유행했던 트러플 치즈가 있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계란 두 알을 사용할 거예요. 소금과 후추 조금 넣고 계란을 풀어주세요. 계란에 넣을 야채를 손질할게요. 파프리카를 채썬 후에 작게 썰어주세요. 시금치도 작게 썰어줍니다. 햄도 계란에 넣을 거예요. 요리마녀는 햄을 썰어서 계란에 넣었어요. 계란에 넣지 않고 구워서 샌드위치에 샌드해도 상관없어요. 계란하고 야채하고 잘 섞이게 잘 저어주세요. 이제 빵을 구워볼게요. 그릴팬에 버터를 녹이고 식빵을 굽는데요. 한쪽 면만 구워요. 그릴팬에 식빵을 올릴 때 사선으로 올리면 식빵의 무늬가 예쁘게 나온답니다. 식빵을 이제 구웠으니 계란도 부쳐볼게요. 파프리카, 시금치, 햄을 넣은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려 비치는데요. 계란은 네모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비춰주세요. 트러플 샌드위치라고 했지요? 이 치즈가 트러플 맛 치즈인데요. 일반 치즈처럼 가공돼서 나왔는데 트러플 향이 그윽하게 나면서 맛있는 치즈예요. 식빵 한 장에는 크림치즈를 발랐고요. 다른 식빵 한 장에는 케첩을 발랐어요. 계란에 치즈를 올린 후에는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익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즈가 부드럽게 녹은 듯한 느낌이 들면 계란을 꺼내서 빵 위에 올리세요. 트러플 샌드위치 반으로 잘라볼게요. 트러플 치즈를 두 장을 올렸더니 우와, 이런 비주얼이에요. 예쁘게 담아봤어요.
트러플 향이 그윽한 치즈 두 장 넣고 만든 트러플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요리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